로니팀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보시는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팀이 로니팀, 그리고 반대편 흰색 유니폼의 팀이 다니팀. 놓쳤어요! 슛! 자! 들어갔어요! 골이야, 골! 아, 그렇군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저희가 너무 황당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최건주 선수가 이거 뭔가요? 이거 지금 저희가 K리그가 개막되진 않았습니다만 자체 경기에서 중계로 나가는 거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득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12초 만에 넣었어요. 12초 만에. 아, 지금 사실은 김선우 골표가 나오면서 좀 펀칭하다가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대로 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 경기장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네. 여기서 지금 골키퍼 미스를 하면서 그대로 최곤 선수 이걸 또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곤 선수는 이제 건국대학교 출신이고, 그렇죠. 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신인 선수입니다. 아, 올해 기대가 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최곤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로니 팀이 앞서 나갑니다. 자, 시작과 12초.